숙종이 친구들. 색지, 양면 테이프, 물감, 도트북 준비해요. 오늘은 코사마 야요이의 호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호박의 꼭지와 몸통 부분이 된 초록색 색지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둥글게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. 휴지심이 있다면 휴지심에 초록색지를 입혀주어도 좋아요. 호박에 색으로 사용할 색지띠를 둥글게 링 모양으로 여러 개 만들어 줄게요. 링 모양으로 만든 색지와 같은 색의 긴 색지띠를 원기둥의 중앙에 한쪽 끝을 붙여줄게요. 길게 연결한 색지띠에 링을 하나씩 끼워서 둥글게 호박의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. 마지막 링을 끼워주고 난 뒤에 끝부분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줄게요. 그러면 호박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도트봉을 이용해 검정색 물감으로 동그란 검정 무늬를 만들어 줄게요. 원래 코사마 야요이의 호박에는 일정한 동그라미의 패턴들이 있지만 아이들과 작품을 경험해 본 것의 의미를 두고 자유롭게 동그라미 무늬를 만들어 줄게요. 무늬를 모두 찍어주고 나면 호박 완성! 숙종이 TV